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지 않아요? 아멘을 별로 안 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황제와 구유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옆사람과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또 다른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요새 힘든 일이 많아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안 돼요? 성탄절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뭘까요? 사실 현실의 삶은 결코 즐겁지가 않습니다. 밝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캐롤을 불러도 현실은 너무 비참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12월 18일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의 베델 기념 감리교회라는 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괴한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있었고 한 명은 총을 들고 있었어요. 폭탄을 터뜨리고 난사를하는 바람에 성탄을 기다리는 교우들이 피투성이가 돼서 여기서 쓰러졌습니다. 8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40여 명이 총상을 입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불과 지금 7일도 안 된 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분명히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제천에서 일어난 화재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그 전에는 또 낚싯배가 뒤집어져서 그렇고요.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마음이 이미 상해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제천 화재 사건 때도 목사님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은 42살인가 3살의 아주 젊은 목사님이 어렵게 개척을 해갖고 부흥이 돼갖고 예배당 지어놓고 이제 헌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성탄절을 딱 며칠 앞두고 제천에서 교회 회의가 있어서 선배 목사님들 만나 회의하고 나서 그런 변을 당했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성탄절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함께 개척을 하고 함께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그리고 이제 다 완성해놓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에 일어난 비극적인 현실을 어떻게 소화해야 될까요?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두 살 이하가 다 학살을 당하는 참혹한 일이 성탄절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까지 잔인할까요? 현실은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은 걸까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날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났는데 병원도 아니고 가정집도 아니고 짐승의 우리였고 누울 곳이 없어서 너무너무나 균이 많고 더러우니까 할 수 없이 그나마 고른 것이 짐승의 밥통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생애가 짐승처럼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러한 고통스럽고 참혹한 순간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비극의 현장을 기쁨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하는데 구주가 태어났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현실이 너무 참혹한 거예요. 더구나 천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근데 기적 플러스 알파인데 그건 뭐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 기적이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을 때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이 될 때 인류를 향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의 세메이온이라는 표현이 이 표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때 세메이언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떤 아이도 짐승이 우리에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게 사람은 기적이지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강보에서 구유에 누워있으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는데 어떤 메시지냐면 구유는 뭐예요? 짐승의 밥통이니까 우리 인간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 뜻이 떡집이거든요. 떡집에 밥통 위에 누워있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니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사인이 기적이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구유는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구유의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누워있다는 것은 인류의 구주, 만왕의 왕, 온 인류를 다스릴 왕이신 그분이 바로 구유를 보좌로 삼고 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천하고 가난한 마구간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전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아무리 천하고 더럽고 보잘것 없어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크고 기쁜 소식이라는 거. 더구나 이 구유에 누워있다는 것은 그 아기가 짐승의 우리에 태어났다는 거고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난 것은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태어났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하나의 세메이온이라는 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구유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세메이온은 기적의 신학적인 의미가 담긴 거라고 했죠. 그럼 그 기적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구유에 한 아기가 태어나서 눕히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녀를 낳을 때 극진한 보호를 받거든요. 최고의 시설에서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아기를 낳게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낳은 아기를 구유에 눕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기를 구유에 눕히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섭리를 하셔야 했어요. 역사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황제와 구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 세계적인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역사한 인물은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였어요. 가이사 아구스토.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식민지에서는 예외함이 없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로마 황제가 영을 내리고 로마의 총독인 구레뇨가 수리아 전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 위쪽 부분을 전부 다 다스리기 때문에 황제의 명을 철저하게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식민지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정한 기간이 되어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어요. 이 로마 황제의 명령 앞에 요셉이라는 식민지의 가난한 청년은 거역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만삭이 돼서 배가 산만해도 길거리에서 해산할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의 명령 앞에서 그 세계적인 힘 앞에서 제국의 힘 앞에서 한갓 가난한 식민지 청년들은 처참한 사지로 몰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 개인이 제국의 힘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히는 비극적인 사건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73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왕이 나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리고 그는 그냥 인간이 아니고 그의 근본이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근데 그 태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기 예수를 임신한 마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북쪽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은 남쪽이에요. 종으로 끝에서 끝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만삭이 된 여인이 만약에 로마 황제의 엄청난 그 통치력과 강압이 없었으면 그 옛날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교통이 불편한 그때 어떻게 그 먼 여행을 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그 일이 진행이 되고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식민지 힘없는 청년이 제국의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사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시대적인 아픔이 없었으면 예언은 응할 수가 없었고 인류를 향한 어마어마한 메시지, 구유에 누인 아기의 이 표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세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큰 국가적인 사건이나 자연재해나 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정세로 인해서 내게 미치는 어마어마한 파장들이, 고통들이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하나님의 무능하심이나 하나님이 날 잊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내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믿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6.25 사변 때 미국의 대통령인 트루먼이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북의 침략에서 남한을 지키기 위해서 유엔군을 투입하기를 원한 거죠. 그런데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소련이 지금 북한의 전쟁을 일으키도록 부추킨 거 아니에요? 소련이 거기에 찬성표를 던질 리가 없지요. 그런데 놀랍게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왜요? 소련 대표가 안전보장이사회에 가는 도중에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늦게 도착한 거예요. 결정이 난 다음에 도착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역사상 한 나라의 작은 분단국의 내전을 위해서 지구에 있는 거의 모든 군대가 연합이 되어서 투여된 사건이 없어요. 이 사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 유엔 전체 그 많은 나라들이 동원이 돼서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은요, 엄청난 세계사적인 사건이고요, 계시적인 사건이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1997년이었어요 안전보장이사회에 있는 그 투표함을 너무 오래돼서 철거할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철로된 그 철제함을 다 뜯어냈더니 그 안에 문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밑에 사인이 되어 있었는데 폴 안토니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도대체 누가 이런 걸 썼을까? 폴 안토니오가 누구일까 하고 추적을 해나갔더니 이 철제함을 만든 대장장이가 절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이 투표함을 만들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만든 거예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는 결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만든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모든 선택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세계사적인 사건과 힘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 때 그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거나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겪어낸 이 비극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생각해보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비참한 일이 있어야 되는가? 왜 나는 가난해서 사랑하는 여인 하나 지켜줄 수가 없는가? 왜 내 사랑하는 이 여인을 비참한 가운데 몰아넣고 이렇게 참혹한 일을 겪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절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지나가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로마 황제가 주인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그들의 이동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도저히 요셉이나 마리아가 깨달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력이, 힘이 로마 황제를 통해서 세계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데 지금 동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투에게는 우리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늘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로 가득해요. 실제로 역사의 주인공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었고 요셉과 마리아였어요. 그들이 역사를 구원하기도 하고 그 역사에 희망을 주기도 하는 위대한 일들을 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가 현실적으로 느끼든 못 느끼든 그의 주위에서 일어난 모든 세계사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고 로마의 황제 같은 세속적인 어마어마한 힘들은 사실은 배경으로 지나가고 있고 엑스트라로 잠깐 활동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의 피해자가 아니고 주인공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으키는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어도 반드시 이후에 알게 될 거예요. 내년에 경제사정이 어떻게 될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결국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섭리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죠? 예. 무명한 자 같은 요셉과 말이야,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 비하면 정말 이름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유명한 자예요. 그렇죠? 지금 훨씬 유명하죠? 근심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역사의 주인공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떤 세계사적인 불가항력적인 어마어마한 일을 겪을 때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세계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고 계신 주님을 믿으시고 끝까지 고난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일어날 수 없는 이 표적이 일어나게 된 것은 개인적인 사랑을 통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유에 눕게 되는데 아주 구체적인 사건의 성취는 놀랍게도 로마 황제의 힘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아주 작은 사랑이, 개인적인 사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 로마 황제가 아무리 그런 명령을 내려도 요셉의 입장에서요, 말이 안 데려가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요셉의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정말 한 여자를 사랑했어요. 마리아라는 경건하고 순결한 여인을 사랑했고, 그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의 배가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체했는 줄 알았겠죠. 나중에 보니까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를 배신한 거예요. 그건 어떤 것으로도 요셉에게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순결하게 마리아를 대했기 때문에 그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큰 아픔은 사랑에 대한 배신감이에요. 그것은 칼이나 창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오랜 세월, 더 깊이 인간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랑의 배신감은 더 큰 증오를 불러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녀가 나에게 어떻게 대했든, 그녀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녀 때문에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어도 그녀를 결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려놓는 순간 그녀는 돌에 맞아 죽거든요. 내 의가 드러나는 순간, 나와 상관없이 저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 여자는 죽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녀를 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그녀를 데리고, 만삭이 된 그녀를 데리고 그 먼 길을 여행을 해야 돼요. 혼자 가는 길도 두렵고 어려운데 그 여인을 데리고, 무슨 나귀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가난한 요셉이 정말 고통스러운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 내게 상처를 준 그녀를 붙들고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먼 여행을 해야만 했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녀가 나를 대하는 식으로 나도 그녀를 버리고 포기했다면 아마도 아기 예수는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배신의 아픔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예언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기적을 이룬 거죠. 여러분, 어떤 개인적인 상처와 아픔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상처를 극복하는 힘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최고의 문제 해결책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해답이에요. 그것이 최선의 방책이에요. 내가 아무리 당하더라도 사랑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죠. 최종적인 해결책, 결국은 나중에 보면 마지막 방법은 용서와 사랑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희망이죠.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많습니까? 특별히 사랑 때문에 받은 상처들, 그것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파괴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편입이 되고 나중에 역사의 주인공으로 시대를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그 작은 사랑을 통해서, 개인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대형 사건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작은 남녀 간의 사랑, 한 인간이 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엄청난 구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황제같이 굉장한 사람들의 일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만나서 부딪히는 사람들, 그 작은 사랑의 실천들이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사건들이 되죠.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적인 어떠한 노력과 또는 그것을 거절하는 뭐 이런 차원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만약 율법대로 했으면 요셉은 마리아를 포기해야 돼요. 그럼 마리아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의 구원은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죠. 근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의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계명만 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위대한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마스터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외치는 거예요. 용서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은 이렇게 마후간에 구유에 누여서 인류에게 표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한 남자의 정말 놀라운 희생적인 자기 사랑, 자기의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남녀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내가 상처받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인류에게는 하나의 사인이 됩니다.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선포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1963년에 부산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피살자는 모교의 장로님 조용복 씨였어요. 장로님이 피살당하게 되는데 그 부인과 함께 죽게 됩니다. 그 살인자는 김말룡이라는 땜쟁이였는데 그 장로님 댁에 그 연통을 수리하러 왔다가 돈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칼로 장로님을 살해하고 비명을 지르니까 부인이 뛰쳐나오니까 부인도 살해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고 그 아들과 사위가 장례식장에서 통곡을 합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통곡을 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장례식 내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장례식 끝나자마자 그 김말룡 그 살인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어머니가 죽을 죄를 졌다고, 내 아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이 아들과 사위가. 그리고는 그 집에다 쌀 한 가마니를 사주고 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김말룡 구명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읽었던 성경책을 그 교도소에 보내줍니다. 김말룡이는 그 성경책에 가득 밑줄 그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죠. 여러분, 메시아의 메시아됨은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교리를 알고 깨달은 걸로 세상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때 메시아의 메시아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를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장로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용서한 것처럼,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는 거죠.
그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큰 행사와 뭐 거창한 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일 만나게 될 사람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소한 인간관계 사건들을 주님은 그렇게 의미 있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 황제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이 시대의 표적이 되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사회적인 죄악 때문이에요. 사회적인 죄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6절, 7절에 보면은 참 가슴 아픈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참 가슴 아픈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이 우리에서 애를 낳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관은 있을 곳이 없으면 여관이 아니에요. 있을 곳이 많기 때문에 여관이에요. 그런데 있을 곳이 없다는 말은 그 여관에 손님이 꽉 찼다는 거예요. 방마다 손님이 가득 찼으니까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다는 거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그 현장에서 지금 아내가 곧 애를 낳으려고 비명을 지르고 막 고통스러워할 때 얼마나 요셉의 가슴이 속이 탁했어요. 여관을 막 이방저방 두드리면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 아내가 아기를 낳으려고 길에서 아기를 낳으려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얼마나 애걸복걸했겠어요. 아무도 자리를 양보 안 했어요. 다 문 닫아버렸어요. 아마 저리 가라고 더러운 거지 같은 녀석이 어디서 쫓아냈을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은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을까요? 그 시대가요, 그때 사람들이 그 당시 너무 악해서 그래요. 왜 그들은 내어놓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어느 거지 같은 남녀가 길에서 짐승처럼 애기 낳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비천해질 수 있는가를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즐기고 있는 거예요. 짐승처럼 한 젊은 어린 여자가 애를 마구간에서 낳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양보 안 했어요. 여러분,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착한 사람이 있었다면, 양심 있는 인간이 있었으면요, 예수님은 구유에 못 눕힐 뻔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될 뻔, 여관의 어느 방에 이불에 쌓여 있더라. 끔찍한 일이에요. 어쩌면 내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그 악이 있어요.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너무 차가운 사회 현실, 내가 부딪히고 견디기는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냉혹한 현실, 사회 구조적인 악 앞에서 하나의 인간은 비참하게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거리가 되고 발붙일 곳이 없을 만큼 처참한 삶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에서 겪은 거고, 여러분이 앞으로 착하게 살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마다 세상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차가운지, 얼마나 착한 사람들을 조롱하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놀라지 마세요. 그 차가운 냉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 차가움이 없었으면 아기 예수가 이 시대 표적이 될 수가 없었어요. 구유에 눕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회적인 차가움과 악을 하나님은 완전한 메시지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악을 사용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낭비함이 없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서럽고 가슴 아픈 시대적인 아픔이 전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온통 그런 이야기로 가득한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는 한 사람을 뺑 둘러서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데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시각장애인의 고통과 아픔을 제자들은 전혀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이 멀게 태어나서 비참하게 동냥을 하면서 거지로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서러운데 부모에게까지 욕을 먹히고 있잖아요. 부모님의 죄까지 들먹이잖아요.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제자들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신학적인 지식과 똑똑함을 그리고 율법적인 준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죄의 원인을 찾고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한 인간을 도마 위에 놓고 껍질을 벗기면서 난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항할 수도 없고 대들 수도 없는 참혹한 지경이 너무너무나 서러워요. 인간들이 그렇게 잔인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교회에서건 직장에서건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으로 상대편들이 얼마나 비통해하고 고통을 겪는지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이 차갑고 냉혹해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사실 이 시각장애인은요, 제일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어머 불쌍해하고 돈 몇 푼 주고 지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렇게 못돼 처먹게 말하면서 멈춰서 비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뜨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요, 그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지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진리를 드러내죠. 예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저희가 본다고 하니 저희들이 죄가 거저 있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 합니다.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인간의 죄성과 어리석음을 다 폭로하는 가장 상징적인 위대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 그의 비극적인 삶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제자들의 차가움, 냉혹함, 잔인함이 그의 인생을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따뜻하게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 의지해서 살아갈 길이 하나라도 있으면요, 전부 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 사람 믿고 세상을 바라보지. 세상을 보니까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네 없고 나에게 차가운 말을 내뱉고 내게 고통을 주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밖에 의자리가 없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영혼의 눈을 뜨는 거 아니에요? 이 땅 세속적인 세상의 마음을 접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된 거 아니에요? 세상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을 겪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세상에 가장 차가운 냉대를 받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태어날 때도 이랬죠.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죠. 죽으실 때는 어땠어요? 백성들이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제자들은 팔아 넘기고 대제사장은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너무너무 차가웠어요. 너무너무 냉혹한 세상이었어요. 온몸으로 겪으셔야 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간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 그 자리에서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당하기만 해놓고도 다 이룰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섬기려고 온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는데 인간들의 차가움과 냉혹함과 못된 짓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하게 했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했어요.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것이에는 세계적인 사건도 있고 내가 살아오면서 겪는 작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인한 아픔들도 있고 그리고 시대적인 차가움과 냉혹함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뭐요? 믹서가 되고 융합해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완성이 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전에 예시적으로 완성이 된 것이 바로 구유에 누이게 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피할 수도 없는 눈 감을 수도 없는 죄를 직면하게 되고 악을 대면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고 구원을 안겨주실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유에 누이신 사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섭리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 인생 남은 생애를 끝까지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결국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결단해 기도하세요. 그동안 너무나 세상 사는 게 두렵고 세상 일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재앙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누구 한 사람 사랑한다는 것도 너무나 가슴 아프고 누군가 아는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너무너무나 많은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악한 세상이죠. 너무나 차가워서 의지하리가 하나도 없는 세상이지만 끝까지 주님 따라서 사랑하다 보면 용서하다 보면 주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면 주님처럼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 이상 원망하지도 않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이 현실 때문에 주님 결코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 이 시대의 표적이 되고 이적이 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에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떤 사건 앞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끝까지 사랑으로 용서하고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위에 저들의 미래와 한국교회와 이 민족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